아버지. 누구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기 송효범입니다. 저는 경정선수 15기 박민영입니다. 경정 15기 늙은 신인 한유연입니다. 박민영 선수랑 9살 차이나요. 이거 봐, 놀리시잖아요. 15기 정세혁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희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펠라 통인데요. 따로 그 펠라한테 붙여놓은 애칭이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조펠라면. 펠라 치는 도구들은 여기 있는데. 오, 망치. 여기였네. 여기였지? 레깅스인데 펠 탈 때 이거 안에 입는 거예요. 근데 남자 선수들은 안에 언더웨어를 안 입고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여름에 배를 한번 타고 나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씻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대충 씻고 씻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씻었어요. 남자 선수들은 이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러운 냄새가. 누구냐면 훈련할 때 햇빛을 받으면 바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6,000원에 팔길래 선배님들이 다 막 양파 캐는 사람 같다 그러고 이렇게 시키세요. 그 경정 축구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니폼입니다. 팀 이름은 몽키턴입니다. 몽키턴 V. 주건 같은 거 이걸 쓰고 헬멧을 쓰는 시골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 샀어. 망쳐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거 타고 배 열심히 타겠습니다. 예전에 체조 선수를 오래 해서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꼭 착용하고 배를 타요. 이제 올림픽 체조로 이제 대학교까지 갔고요. 경정 선수는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머리를 있는 이거 까서 있는 거 까서 여자 선수 MT 갔을 때 같이 만든 옷인데 이거 수달이에요. 해달인가? 수달? 야! 이런 식으로 헬멧을 쓰고 배 탈 때는 이제 여기 네, 엉덩이를 많이 올려서 타는 스타일입니다. 귀마개인데요. 박민영 선수가 코 골거나 뭐 시끄럽게 하면 이런 걸 끼고 잡니다. 일단 저희 경정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경정 선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면을 좀 많이 채워주시려고 주변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통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5기 여자 선수들이 더 잘 됐으면 언니들 사랑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5기 한미영이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부끄러워요. 가끔씩 남자친구한테 하트를 날릴까 엄마 아빠한테 뽀뽀를 날릴까 생각하는데 1등을 한다면 제 이니셜 H를 따서 이렇게 5번, 2번, 1번 5번 한유영 선수에 이어서 마지막 끝만큼 마지막 끝만큼을 지나고 있습니다.